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길동 생태공원에 나왔는데요. 자 이곳에 온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바로 이 공원 안에 습지가 있는데 이곳에 통발을 설치하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까 제가 오늘 통발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이 생각보다 면적이 엄청 크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서 습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통발 던지는 거 다 허락 받았고요, 드론 찍는 것도 허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 월요일이거든요. 여기 25,000평 서울시 공원 단독으로 빌린 유튜버. 근데 여러분들 월요일은 휴무래요. 그래서 여기 예약제로 한다고 하니까 알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아 근데 큰일 났네. 막상 와 가서 습지 간다고 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언제 가냐. 야 찾았습니다. 야 여기 습지가 있네. 아 연못이구나. 아 근데 좀 가물어가지고 물이 좀 적어서 여기에는 통발을 넣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무튼 여기 보면은 이런 습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서울시에는 이런 습지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인공적으로 조성한 거긴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뭐 잠자리 애벌레, 뭐 수채라든지 다양한 뭐 물방개라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야 근데 여기 잘만 풀면은 미끄러지뿐만 아니라 가물치도 딱 이런 데서 잘 사는데. 아. 오 찾았어. 자 여기 길동의 개구리라고 하는 곳에, 아 여기 다양하게 사네. 한국산 개구리부터 맹꽁이, 오 보종입니다 여러분. 뭐 두꺼비도 살아가는데 여기는 수심이 조금은 있네. 아 우선은 여기 타겟팅, 여기 첫 번째. 이런 곳에 누우면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오 여기는 깊다. 여기 괜찮다. 자 여기도 좋아요. 제가 이따가 여기 내려가가지고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는 무조건 확정. 야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여기가 어느 곳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드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기도 좋네. 여기도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습지가 여러분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이 더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물이 오염되거나 그런 것들을 습지에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많이 걸러주고 여과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은 오리 있네요. 오리 너무 귀엽죠. 아마 여기에서 다양한 뭐 곤충이라든지 먹을 거를 찾아서 여기서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먹고요. 와 진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 진짜 많이 물렸던 곤충인데 생각보다 보기 힘든 곤충이거든요. 파리매라고 하는데 얘네 육식을 하거든요. 실제로 사람도 많이 뭅니다. 야 보기 힘든 건데 서울시에서 보다니. 여기에 이제 노린재 씨가 걸어오고 있네요. 지금 생물의 다양성이 확실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가다 보니까 뭔가 싶어서 보니까는 여러분들 곰개미 둥지가 이렇게 있네요. 우와 이게 나온다. 땅 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살짝 밟으면은 난리 나거든요. 오 쇼쇼쇼쇼쇼쇼. 오 엄청 나오죠. 자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인 개미인데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예. 야 내 털은 강력해. 내려가라.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냇가? 개울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곳에 또 서울시인데도 가재가 산다고 합니다. 요즘에 좀 보기 힘든 친구들인데 제가 가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야 이런 돌을 들치면, 가재 잡을 때 이렇게 돌을 들쳐야 되거든요. 애들이 낮에는 이렇게 돌 아래 숨어 있어요. 가재야 어딨니? 이런 데 있는데 가재야. 오우 찾았다. 야 여러분 서울에서 가재 잡은 건 처음인데, 서울 하면 이제 도심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와 이렇게 조성이 약 20년간 해놓으니까 가재도 여기 사네요. 신기하죠. 가재야 가라. 지금 이게 물이 되게 잘 박혀가지고 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한 마리가 있네요. 한 5분 정도 차오니까 한 마리가 나오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그 가재까지 받겠다. 이번에는 이제 통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던 길에 조금 특이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작아가지고 얘 보이시나요? 얘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뭐 이상해 씨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얘가 이게 미국 선녀벌레라는 약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충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피해를 끼치진 않아요. 되게 귀엽죠?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 오리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통발을 설치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오 여기 우렁이가 있네. 야 이 우렁이가 우선은 발견되네요. 혹시 뭐가 있나 해서 조금 한번 둘러보려고요. 우렁이가 많네요.
여기 송사리. 오, 송사리 나와요. 아, 송사리 귀엽다. 시원해요. 여기는 얕은 곳이라 그렇지 저 깊은 데는 다양한 물고기들이랑 수곤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실잠자리 수채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금쟁이, 표면장력으로 물 위에 떠다니는 수소곤충인데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저쪽 편에서 봤었는데 이쪽 편이 좀 더 던지기 수월할 것 같거든요. 여기가 수초가 좀 더 적은 느낌이라 한번 여기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대패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패 삼겹살을 제가 집에 있는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미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물고기들이나 뭐 다양한 뭐 가지들도 엄청 좋아하고 여기다가 넣고 바로 통발을 던져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야 될 텐데 던져볼게요. 투입! 제발 가라앉아라. 오오 됐다 됐다. 아우 저 정도면 된다. 자, 여기 한 곳만 더 가라앉으면 되거든요. 안 돼. 다시. 자, 투입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됐다. 자, 이렇게 물에 잠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대패 삼겹살 이제 미끼에 반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수지 연못 이런 곳은 조금 던지가 생각보다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발 설치를 여기다 가려고 해요. 자, 남아있는 거 다 때려 넣을게요. 여러분 우선은 돌러서 가라앉히게 해놓고 대패 삼겹살 투입. 자, 참고로 다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해서 통발을 던져보겠습니다. 투척. 아, 일로와. 짧다, 줄이 짧다. 정말 일로와. 옳지 옳지, 됐다. 저쪽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거 살짝 묶어 놓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 놓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한번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을 먹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봤거든요, 반딧불이 체험관이 있네. 오, 뭐야. 오, 이게 있다, 애벌레. 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반딧불이 애벌레인데 이게 아마 애반딧불일 거예요. 진짜 작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다슬기에 붙어서 다슬기를 먹으려고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다슬기가 많은 곳은 또 물이 깨끗하죠. 그래서 반딧불이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80마리일 때 밝기, 200마리, 300마리일 때 밝기래요. 옛날에는 실제로 반딧불이를 모아서 이렇게 야간에도 책을 읽고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알아보니까 여기 길동생태공원이 생물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이 보존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통발에 어느 생물들이 들어갔을지 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서울 도심 속의 습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아 너무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되네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가물치? 아니 드렁어리? 자,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야, 예상 외로 이 친구가 나와버렸네. 잠시만요, 물 좀 받아올게요.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가 들어갈 줄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진짜 이뻐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짜라란, 바로 버들붕어인데요. 이 친구 물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야, 여러분 예상치 못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버들붕어가 나왔습니다. 와, 이 친구는 지금 한창 호린색이 올라와서 옆구리에 이제 줄무늬가 생겼고요. 여기 꼬리 지느러미랑 등 지느러미 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색깔 봤을 때는 오, 길이가 엄청 길죠. 수컷인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쁘죠. 이게 파라다이스 피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의 폐호흡으로 지금 위에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더러운 똥물에서도 살아간다는 그런 친구들이죠. 야, 버들붕어가 한 마리 나와줘서 다행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방생을 해주고 두 번째 통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집에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여기 서울에 사실 버들붕어 사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만큼 생태가 좋다라는 거고 보통 버들붕어는 전국적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김포에서 많이 채집을 하곤 했었거든요. 잘 살아라. 두 번째 통발 보러 갈게요. 야, 정말 흔한 건데 여러분들 등 얼룩풍뎅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길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는 길에 발견을 하나 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입궁개미라든지 군대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행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개미도 이렇게 페로몬을 뿌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얘네가 무슨 종일까? 아마 그물동 개미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물동 개미는 여왕 개미가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면서 이렇게 군체 대이동을 좀 자주 하는 개미 중 하나죠. 이야, 이렇게 쭉 가고 있었구만. 아, 여러분들 두 번째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제발 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통발 한번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버들붕어 여러분들 사실 귀한 겁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는 아닌데, 파닥파닥거리는 게 없는데 불안한데. 오, 뭐야? 요! 많이 잡혔다. 잠깐만, 이거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다. 자, 우선 돌멩이 좀 빼고 구워 볼게요. 자, 넣습니다. 여기 물방개도 있어. 이야, 미쳤어. 생각보다 많아.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올챙이가 들어갔고, 오, 납자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각시붕어 같거든요. 이야, 각시붕어에 납자루, 그 다음에 수소곤충이 잡혔는데, 수소곤충은 여러분들 흔하게 좀 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검정물방개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야, 이런 습지가 없었으면은 물론 없었겠지만 오늘 좀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요. 야, 이 친구가 나올 줄은 몰랐다. 개울가 하천이나 이런 둔벙에서도 많이 사는 친구인데 각시붕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우리나라 토종어 중에서 정말 이쁜데, 혼인색이 올라오면은 여기 사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얘도 바로 방생해 줄게요. 오늘 다양한 통발 속에서, 자, 이렇게 서울 도심 속에서 이 통발 던지니까 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자, 바로 방생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올챙이는 그 사이에 물방개도 잡아먹혔나봐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 자연 속 안에 있는 이 습지 둔벙에 있는 이런 물고기들을 물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쁜데, 자, 여기 검정 물방개, 각시붕어, 납자루, 아까 버들붕어에 이어서 다양한 게 나왔는데, 통발을 적은 시간 동안 넣어놔서 그렇지 정말 다양하게 나올 법 했어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관찰을 하게 해줬네요. 자, 이 친구들은 방생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협조 요청에 의해서 길동 생태공원에서 통발을 던질 수 있었는데,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근데 오늘 생각지 못한 어종들이랑 수소곤충,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을 여기서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지나가는 일 있으면 한 번씩 방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